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또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게 지난 4일이고 그 다음날 아침 첫 행보로 지하철 타고 출근하지 않았습니까? 옆자리에 앉은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청년이 안철수 후보에게 책도 선물하고 지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을 페이스북에 생중계도 하고 했는데요. 이 장면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연출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데요. 이 지하철 행보 연출 논란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의 이기성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이승원 시사 칼럼니스트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기성 기자, 네. 이게 대통령 후보 되고 나서 첫 행보인데 왜 이런 논란이 생긴 겁니까? 네, 아까 앵커께서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안철수 그 대표 후보죠, 이제 후보의 비공개 첫 행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그 대표의 후보의 바로 그 집 앞이 7호선 수락산역이 있었는데 그날 새벽 6시에 안철수 이제 후보가 지하철 타고 태릉 입구역까지 한 10여 분간 이제 그 출근하는 시민들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요. 거기에 아까 그 청년, 20대 청년이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혹시 제 페이스북 지금 라이브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촬영해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결과적으로 첫 행보가 저렇게 됐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도 이제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도 받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걸 연출을 했는데 이게 왜 이제 논란이 되냐 하면은 저거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공개 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알고 저 학생이 와서 저런 것을 했을까 해서 나중에 이것은 연출된 것이다. 이런 이제 논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조금 전에 정치권 소식에서도 뭐 네거티브 공방 관련해서 전해드렸는데 당연히 그 언론 보도 이런 거 받아서 이건 쇼다 이렇게 또 예. 주장을 했겠네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그 공보단장 윤관석 공보단장이 어제 논평을 냈는데요. 밑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서민용례를 내기 위해서 10분간 지하철을 타면서 청년과 대화하는 모습은 여기까지는 그렇다 싶은데 이것을 연출하는 수준의 당과 후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 속된 말은 쇼다, 짜고 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을 민주당 쪽에서 한 건데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청년이 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와의 만남을 그 가졌던 청년이 그 전날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옮겼다는 겁니다. 나 내일 안철수 후보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질문을 할지 뭐 원하는 질문 있으면 나한테 먼저 보내세요. 이런 얘기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야 이거 그러면은 이 청년이 미리 내일 안철수 후보하고 만나서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는 것을 사전에 각본을 짜놓고 그러고 나서 지하철에 탑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저 청년이 페이스북에 나 내일 안철수 후보 만날 것 같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보내달라 이 글 직접 확인하셨어요? 지금 저희들 확인하려고 이제 들어가 봤는데요. 논란이 돼서 그런지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당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청년을 이제 알아봤더니 안철수 그 후보의 열렬한 이제 팬이다, 지지하다. 그런데 그 일정을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절대로 저것은 연출된 쇼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모 방송에서 그 다음날 출연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학생, 이제 대학생인데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나랑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괜찮다가 며칠 뒤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논란이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연히 지하철 타고 출근한 다음에 또 현충원 참배도 했고요. 그다음에 기자들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국민의당이 주장한 것처럼 그날 기자들과 만나서 안철수 후보가 이 청년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더라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당일 그 지난 5일 기자 간담회 발언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 정도에 제가 상계동 수락산역에서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22살 젊은이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저 만난 김에 하고 그리고 또 읽던 책을 줬어요. 이 친구가 절반 정도를 읽어서 자기가 그 좋은 부분은 다 이렇게 꼼꼼히 다 적어놨어요. 보니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계 정상들의 스피치네요.
그래서 참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하고 왔습니다. 이 책을 준 학생이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저를 만날 것 같다고 올렸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제가 지하철 탈 거라고 이제 알고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학생 언제 한번 또다시 만나보고 싶으네요. 이승원 평론가가 보기에 안철수 후보가 당일에 이미 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연출된 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 청년이 정말 안철수 후보 좋아해서 와갖고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탔다는 게 국민의당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데 어쨌든 전날 그 학생이 페이스북에 내일 안철수 후보를 만날 것 같다라고 이제 적었다고 하니까 일부 네티즌들이 아니 이 학생의 신내림을 받았냐 어떻게 미리 알고 가느냐 뭐 이런 약간 냉소적인 반응이 분명히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자료화면 보신 것처럼 이미 그 얘기까지 다 기자들한테 당일을 했는데 지금 와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일종의 네거티브다 뭐 이런 거고 저는 사실은 궁금한 건 이 지점에서 저 학생이 저 자리에 미리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왔는지 좀 그 부분만 확인이 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아, 밑그림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진짜 지금 이승원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그 장면을 보면은 저희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도 같은데. 만약에 알고 저렇게 내일 왜냐면 이제 후보들이 아침 6시부터 움직이는 건 맞잖아요. 새벽. 안철수 후보가 찾아서 가서 그 자리에 앉았는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앉아있는데 이 학생이 왔는지 예, 이렇게 보면. 네, 후자라면 자발적인 거라고 생각할 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전자라면 조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게 요즘은 이렇게 연출한 게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뭐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선 당선 되고 그 진돗개 강아지 준거 결국 연출한 걸로 드러났잖아요. 당시에는 뭐 아무도 몰랐던 몰랐었죠. 일이죠. 근데 예. 이제 예전에는 그런 연출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람들한테 훈훈하게 뭔가 이제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가벼운 저런 농담처럼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더 이상은 잘 안 먹힌다.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한테 더 식상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 자체도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안철수 후보가 당일에 저렇게 얘기한 만큼 이건 연출된 건 아니다. 그런데 이승원 평론가가 얘기한 대목이 중요한 게 네. 사실 대선 후보들 일정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노출이 돼요. 캠프에서 직접 저 SNS에 이미 네. 올리기도 하니까 네. 알 수는 있었을 네. 것 같고 다만 이제는 대선 후보가 어느 날 어디 가서 뭘 하는데 사전 답사팀이 먼저 가서 뭐 일정 짜고 동선 짜고 이러는 거 이제 좀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이게 넘어갈 일인데 SNS부터 시작해서 이게 너무 많이 발달되니까 사실 옛날에 그 정치 잘했던 분들 대통령들 요즘 시절 와서 정치를 하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얘기를 하자면은 그 학생이 계속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지하철 타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언제 탈까 기다렸다가 타는 거 보고 뭐 들어갔다고 하는데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정 부분 정치인들은 좀 이렇게 좀 뭔가 세팅을 해놓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진정성이 중요하다. 왜냐면은 표를 이제 얻기 위해 선거 때는 그냥 뭐 악수도 하고 절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일단 딱 이렇게 당선만 되고 나면 더 이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또 인해 장막도 가려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서민 행보를 하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좀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 학생 뭐 크게 잘못한 거 아니니까 저 학생이 이렇게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만큼 학생이 스스로 밝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밝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아마 방송되는 동안 따로 그림을 한번 챙겨봐서 이승원 평론가가 지적했던 그 부분 학생이 와서 앉았는지 안철수 후보가 찾아가서 앉은 건지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방송 끝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